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 IT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개하는 컨퍼런스를 국내에서 잇따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글이 클라우드 신규 서비스를 공개하는 클라우드 서밋을 열었는데요. 행사를 통해 구글이 LG전자와 손잡고 스마트 도시 건립에 나선다는 계획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봅니다. 박주현 기자. 네, 저는 지금 삼성동 코엑스에 나와 있습니다. 구글이 오늘 클라우드 서밋을 통해 LG전자와 공동으로 스마트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오늘 행사는 2년 전 구글이 AWS 서밋 서울 행사 중 서울 리전 설립을 발표한 바 있어 구글이 데이터 센터 관련 발표를 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기다렸던 데이터 센터 발표 대신 LG전자와의 스마트시티 구축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인종 구글 클라우드 IoT 부사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 스마트시티에 관해서는 오늘 저는 한국의 LG전자와의 공동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타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도시를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경험을 디자인하고자 합니다. 이 두 회사의 장점을 잘 접목해서 지능형 도시 공간, 스마트 빌딩, 그리고 스마트 홈 경험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구글과 LG전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타운 프로젝트는 주거단지, 오피스, 상업시설, 호텔 및 국제 업무시설을 포함해 미래의 스마트타운을 구현하고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스마트타운 구축을 위해 구글은 스마트시티 기술을, LG는 인공지능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윤 LG전자 한국 B2B 그룹 부사장과 최성호 LG전자 클라우드 센터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LG 인공지능 가전의 사용을 경험하시게 될 거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주변 상가단지나 이런 데 레스토랑, 슈퍼마켓, 세탁소 등의 어떤 로컬 비즈니스 업체까지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오토 서비스까지 망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빌딩에는 공조나 자동 제어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ESS 등을 적용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관리하고 하는 그런 마이크로 그리드 솔루션까지 구글 클라우드와 연계돼가지고 사용자나 운영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이나 편의를 제공해드릴 생각입니다. 구글은 스마트 제품 분야에서 오랜 리더십을 보유한 LG전자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대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인종 구글 IoT 부사장은 내년 데이터 센터 건립이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아시아경제TV 박주현입니다.